안녕하세요, 분닝입니다. 오늘은 수술 디데이 6일 남은 수요일이에요. 제가 다음 주 월요일에 수술을 하거든요. 수술 전에 영상 하나 올리고 싶어서 업로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일상 브이로그, 일상을 겸비한 먹방을 겸비한 일상 브이로그인데 가볍게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8월 말에 생일이었어가지고 생일 주간에 찍은 것과 또 온유랑 여행 간 거, 그냥 일상들을 찍어봤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아, 이렇게 살고 있구나 라고 알아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9월 26일 월요일에 수술을 하고, 회복을 하고, 다시 재미있는 영상으로 한번 돌아올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가볍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사랑해. 엄마 축하해. 엄마 축하해. 엄마. 이제 먹자. 이 정도면 4시 먹겠다. 네, 손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어봐, 먹어봐. 역시 은서는 이거부터 먹는 거 맛. 아니. 이거 완전 치맛 치킨이다. 그래. 이거는 약간 그 조선 치킨. 그거 맞아, 조선 치킨. 불향이라고 해야 되나? 맞아, 불맛도 있고. 이게 동네 치킨인데 프랜차이즈가 몇개 없다고? 야, 맛있다. 공동에서 시작한 거야. 진짜? 홍화에도 진짜? 홍화에도 진짜 맛있다. 인정. 그 맛있는 기름맛. 딱 씹었을 때 육즙이 터져나오는 게 달라. 인정. 인정? 이건 진짜 그 뭐랄까 로컬 치킨 그런 느낌이다. 그치, 그 진짜 동네 옛날 그 동네 통닭. 대기업 통닭 맛이 아니라 맞아 맞아. 시장 치킨 맛있는 시장 치킨 맛. 그래서 희소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맛있다. 우리 맨날 막 그런 거 먹다가 포인트 이런 거 먹다가 맛있다. 맛있지. 한 번씩 여기가 생각나 그렇게. 막호박은 뭐야? 그냥 치킨집 이름. 나 처음 들어봤어. 맛있는 고추 치킨. 방금 튀겼어요. 맛있는 꼬꼬 방금 튀김. 맛있는 고추치킨 방금 튀겼다고? 방구 냄새 맞아 맛있어. 이거! 아, 나 비계 약해서 못 먹어! 겸비네. 먹기 싫어. 아, 야, 두 개밖에 없다. 여기 호성이랑. 나 같은 사람들은 고추 한 개를 얹어 먹기. 그래. 난 이렇게 나 하나의 세팅인 줄 알았어. 아니, 그 특이한. 불량이 있잖아. 무슨 불량이 맛이 나? 약간. 한방 맛이라고 해야 되나? 뭘까 그게? 뭔지 알겠지? 무슨 내가 뭔 말하는지 알겠지?
아, 나 씌워버렸어 여기. 너무 맛있어. 먹고 싶어가지고. 오늘 손님 많았어? 엄마? 어땠어? 아니 오늘 별로 아팠어. 아빠 오늘 아빠 자꾸 전화 안 해? 네 아빠. 뭐 아빠가 좋은 일인데 전화 왜 이렇게 예쁘게 받는데. 아니 애들이 화났냐길래. 이거 오랜만에 먹으니까 빵 진짜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원래 형석맛집 옥수수빵. 나 한 번도 안 먹었어. 아, 오랜만에 먹으니까 집에 아로가 하나 남겨놓고. 그러니까 아쉬운 맛이네. 너무 맛있어. 맛있지. 이거 목도 살이 엄청 많이 묻었어. 목? 아 아니네 목. 근데 약간 목 같지? 어. 근데 목 아니야. 목이야 그러면? 그냥 흑살 약간 이렇게 어. 자르는. 나 그래서 야 여기 진짜 목도 자란다. 목도 자란다. 어? 배민키. 배민보가 근데 시간 진짜 빨리 간다. 알지? 한 시간 뚝딱 가. 진짜? 어 나는 그래. 배민이 한 시간씩 간다. 진짜 나 한 시간 뚝딱 가. 진짜 배고플 때 있지. 진짜 배고플 야, 때는. 야 내고 배민 켜라. 아니 야. 맛있어? 반찬 진짜 잘 나온다. 먹어보겠습니다. 나 흑임자 좋아하거든. 다 맛있어. 달아달아. 죽 맛집이네. 대박. 싸움도 싸먹어야지 이런 거는. 마늘 아, 조심해. 딱 맛있어? 한물 다 익었고. 너무 뜨거워. 하루는 이거 먹어도 되는 거죠? 마늘? 나는 콩나물을 얹어서 먹어. 이제 애니랑 연식도 이제 또 나 경험자잖아? 그러면 있으니까? 아니야 괜찮아 그냥 기동력이니까. 케이 디저트. 와. 알지? 볶음밥 케이 디저트. 이건 온유야, 엄마는 지금 너무 행복해. 온유는? 많이 행복해. 많이 행복해? 엄마도 많이 행복해. 사랑해. 아빠도 많이 행복해. 아빠도 많이 행복해. 우와. 노출 장난이지. 우와. 온유야. 예쁜 노출 장이네? 딱히 있나 봐. 있나? 해 맛있는데? 해 맛있는데? 연어 이런 거 먹어. 오늘 왜 멍때려? 귀여워. 원래 첫째 딸은 아빠 닮은데 오늘 아빠 닮은데 모르겠어. 이뻐. 이뻐? 아니야. 그냥 배우야. 들었어? 이뻐하는 그냥 배우뉴야.
네. 한신왕의 날은 어제 내가 말한 김밥. 힘내면 우리가 대기하고 있을까요? 이순신 공항. 우와. 기업이야. 그러니까. 여기 진짜 있어. 나 진짜 짝가는 데인 줄 알았어. 짝가는 데 왜 이렇게 차가웠지? 귀여워. 언니 엄마 봐봐. 맛이 어때? 일방이 더 빠르네. 지금 어디 왔어? 뭐 타러 왔어? 케이블카. 온유도 안 무섭지? 우와 진짜 멋있다. 비 와서. 언니 여기 봐봐. 아빠랑 우리 케이블카 탔어요. 안녕. 귀여워. 안녕히 계세요. 온유야 약간 이 진미채 튀김이 눅눅해졌거든요. 오늘 일로 와봐. 아빠 이거 줄게. 꽃게치. 그럼 아빠 앉아서 해 그러면. 안에 뭔가 꽉 찬 느낌? 봐봐 오늘 일로 와봐. 마리고추가 있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했어. 여기 눌러봐. 한 번 숫자도 눌러봐. 숫자도. 원래 닭강정이 식었을 때 맛있어. 맛있는 닭강정이라고 했지. 식었는데 맛있어. 난 고기 맛.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먹는 닭강정. 뭐지? 바지 입혀주세요. 언니 사랑해. 바지 입혀주세요. 언니는? 크게 말해야지. 이빠! 미채, 닭강정, 마리고추. 약간 이 조합이 맛있는 것 같다. 여기 안에 뭔가 그리고 뭔가 내장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막 약간 부드러워. 겉바 속쪽. 미채를 진미채만 먹는 것보다 같이 먹는 게 맛있네. 그러면 아빠 도와줄게. 잡아서 누르지 마봐. 마지막 조합. 이 세 개를 같이 올려 먹어야 맛있네. 와, 뷰 진짜 좋아. 오랜만에 어때 자기? 좋지? 자기야? 갑자기 얌전해졌어? 아, 너무 무서워가지고 못 내렸다. 맛있어. 맛있어. 그리고 꼭꼭 넣고 손으로 먹기. 응. 야, 맛있다. 이거 먹을 때 맛있다. 맛있지. 노래도 죽인다 죽여. 노래 죽인다. 유럽인 것 같다, 유럽. 어, 나도 그 생각했는데. 자기 어때, 나만의 유럽. 나만의 유럽 좋다야. 나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자꾸 창문에 이들이 보여가지고 민망해. 괜찮아? 아니야, 아니. 아, 너무 맛있는데? 많이 잡숴. 인선이는 이제 다음 주에 그 스케줄 있고. 자기 나는 여기 있는 하늘을 보고 있어 지금. 유리창에 비친 하늘. 예쁘다. 죽이지. 진짜 죽인다. 죽인다 자기야. 오늘 여러 죽여. 어 끈적이 죽인다. 친구야 그 친구. 아니 다음 주에 그 스케줄 하고 자기야. 근데 날씨 진짜 죽였는데. 내가 날씨 요정이구나. 진짜. 인정? 어. 야 고맙다 야. 경청해주고 이해해줘서. 어, 아니 근데 근데 진짜 재밌었는데.
혹시나. 근데 누나 해외 아니야? 뭐가 더 맛있다? 달려 달려. 진짜 맛있는. 그 알죠? 난 카야코는 워낙에 좋아해. 그 딱 그 담백한데 맛있고 초코도 그냥 그 딱 맛있는 초. 다 맛있다. 이거 진짜. 딱 같은 크로와상이지만 겹치지 않아. 야 반석이라 야 반석이야. 반세만. 왜 안 잘 나가니? 당황하지. 빨리 말해봐 이제. 썰. 진짜? 언니 한 입만 주라 엄마. 아닌데. 한 입만 주면 엄마가 다음에 또 사줄게. 언니 너무 조금 주는 거 아니야? 좀 한 번, 많이 주라. 한 번만 더 줘. 한 번 더 줘. 한 번만 더 줘. 너무한다 너무해. 아 오케이. 아니 더 줘야지. 아, 쿠키 어디 갔어? 쿠키? 응. 다 먹었어. 뱃속에 있다. 뭐가? 나 뱃속에 있어. 쿠키가 뱃속에 있어? 응.